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한주잘 쉬셨나요? 네, 잘 쉬었고요. 네. 이제 여름이 간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을만 날씨가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요. 이제 네. 비가 좀 왔는데 시원한 여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네. 방송을 좀 시원하게 한번 진행해 네.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진행해 볼 텐데, 네. 주말에 또 쉬고 나니까 빨리 좀 지난 한주 복습을 또 해야 될것 네. 같거든요. 우리 이학용 교수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학용입니다. 네. 교수님, 배경이 더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비치가 아니고 워낙 또 저희 이번에, 지금 바닷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 바닷가 또 바람이 불고 이제 태풍도 온다니까 오늘 네. 분위기가 좀 그래서 오늘 좀 따뜻한 모습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태풍 네.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럼 네. 일단은 현대지수. 지난주,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 현황과 그 다음에 주간의 상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예.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같이 손잡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난 주말 한 주간을 보면 전주 대비 떨어진 건 맞는데요. 그래도 지난 주말에 상당히 회복하면서 목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끝났기 때문에 좀 안도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쉬운 것은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62달러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간 단위, 연간 단위로 한번 3대 지수, 유가, 그리고 금, 채권까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다우지수는 결국 주간 단위 1% 떨어졌고요. S&P 500 0.6%, 나스닥 0.7%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다른 나라 대비, 특히 한국 시장 대비는 상당히 선방한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맞겠고요. S&P 500은 장중 지난주 초에 20%까지 넘어섰는데 연초 대비 상승률이요. 결국은 지난주에 좀 조정을 보이면서 18.3% 상승. 승률로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유가는 물론 연초 대비를 보면 27%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주간 단위를 보면 10%가량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S&P 500이 여전히 고점이 한1% 안쪽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아, 그렇죠. 고점 대비를 보면 뭐 다시 사상 최고가에 뭐 근접해 있다라고 보셔야 될 정도고요. 그만큼 다른 나라, 즉 미국 바깥에 있던 주시장과 미국은 완전히 좀 달리 가는 모습이죠. 물론 이것이 그렇군요. 다이버전스라고 할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좀 다른 나라 주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반등했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겠고요. 섹터별로 예, 잠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보면 헬스케어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약간은 방어적인 섹터가 좀 올랐죠. 지난주에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PNG라든가 코스코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기술주 중에서도 혹시 보셨겠지만 엔비디아가 또 지난 금요일 날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날5%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직행했는데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간 단위 4%, 그날도 보면 2.5% 정도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요. 역시 지금 잘 나가는 주식들은 계속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물론 종목별로 엇갈렸지만요.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좀 조금 반등은 했지만 지난주에 보면 전주 대비 보면 또한 거의 1% 0.1% 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역시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주춤하지 않고 미국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 수가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언젠가 이제 꺾이겠지만 언젠가는 꺾이는 시점에 대한 당초 8월 중순에 꺾일 거라는 사람은 다 틀렸고요. 지금 남은 거는 이제 9월 초 정도에 결국 레이버데이 그리고 백투 스쿨 그러니까 계약 시즌 마무리 시점에서 고점이 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뭐 뚜껑은 확실히 그 시점까지 가봐야 될것 같고요. 2주 전 대비 참고적으로 보면 확진자 수, 입원 환자 수, 사망자 수가 각각 37%, 47% 그리고 거의 100%가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요것부터 먼저 볼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저희가 얘기하지만 테이퍼링이 좀안 될, 좀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물론 이제 잭슨 호홀 미팅을 가봐야겠지만. 맞습니다. 잭슨 호홀 미팅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아침이죠.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시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금요일 날 오전에 와이오밍 잭슨 호홀에서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중요한 시사점을 낼지 이제 테이퍼링 시작한다 이런 얘기는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게 되면 지금 월가에서는 9월에 공식 발표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지만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어떤 힌트를 주는 발언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본부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테이퍼링 언젠가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게 금년 말일지 11월일지 내년 1월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경제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망자 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 네.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넘어갔습니다만 일단은 주간 흐름을 제가 맵을 통해서 볼 건데 봤더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테슬라가 좀 많이 빠져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쪽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은 반반의 상승과 상승과 하락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쨌거나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만약에 잭슨홀 미팅을 지나가면서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실제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는 지금 너무나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물론 미국 경기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회복될 거라는 믿음을 다들 갖고 있으니까 주식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보면 네. 그렇다면 미국 금리는 결국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네. 미국장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전체 아시아 한국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좀 미안한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 쪽에 좀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시황 상황을 봤고요. 우리 크리스나가 준비한 종목 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크리스나가 저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종목을 네.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종목을 같이 볼 건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이 엔비디아입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또 엔비디아와 네. 한쪽 편에는 또 교수님의 마음을 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 아, 그거 같이. 네, 이렇게 같이 또 놔뒀습니다. 네,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지난 금요일에 5%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좀 놀랐는데요. 일단은 영국의 반독점 당국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시장 경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단계 심층 조사를 한다라는 악재도 전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엔비디아의 주식과 콜옵션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그리고 또 벤치마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30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5%대로 올랐고요. 애프터에서도 소폭 더 오르는 모습이었고 208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역사상 최고치는 아니니까 초음도 아직 룸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교수님 엔비디아 굉장히 강했죠? 아, 엔비디아는 엄청 강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본부장님도 워낙 좋아하시지만 본부장님의 의견이랑 상관없이 전 세상의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반응성 이런 거에 한복판에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AI 데이라고 해갖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가 나왔잖아요. 네, 로봇가 나왔죠.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강조했지만 100% 그냥 자기네가 다 모든 걸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런 관련된 기업이 앞으로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방향성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주가를 자꾸 생각하시지만 주가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로봇 이런 프로토타입이 여기저기 아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 현재까지도 수많은 영화에서 보는 수많은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들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그 한복판에 분명히 엔비디아가 분명히 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면 클라우드 아니면 또 요즘 많이 얘기한 메타버스에 관련된 ETF나 이런 거 보면요. 엔비디아가 없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한국에서도요. 네, 네. ETF가 메타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요. 네. 새로 난 게. 뭐 거래는 별로 안 되는데 METI 제일 많은 종목이 뭔지 혹시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크리스티나? 엔비디아예요? 뭔가요? 로블록스? 오유유. 이런 걸 맞출 분이 없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 얼떨결에 맞춘 걸로 예,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런 걸 맞추신 앵커는 대한민국 한 분입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AI 데이를 보면서 네. 보통 속세의 말로 의문의 일승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그냥 그렇죠. 계속 부각되고 네. 아무래도 자꾸 뭐 AI 침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는 거저 그냥 먹는 맞아요. 그런 성적을 보여갖고 네. 다시 한번 대단한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어도비 시스템들 볼 건데 네. 이것도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동사가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이 클라우드 기반의 영상 협업 소프트웨어 기업인 프레임.io를 12억 달러 이상으로 좀 인수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수가 어도비의 클라우드 이 크리에이트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기능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1%대로 올랐고요. 애프터에서도 소폭 올랐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 사이트에서 봤는데 네. 주식의 상승 강도를 측정했는데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어업이었습니다. 거의 조정 없이 그냥 네. 차트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마치 빨래줄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어쨌거나 어업이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교수님 어업이 좋아하시죠? 아, 그 어도비가 이게 진짜 그 예의가 없는 무개념 주식 중에 하나. 아, 무개념. 네. 예. 제가 요즘 얘기하는 무개념 주식이 몇 개 있습니다. 3인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예. 엔비디아가 있고요. 네. 예. 또 하나 이제 무개념 주식 앞서 이제 그 어도비도 얘기했는데 어도비는 이제 무개념 주식 탑3에는 못 들어갑니다. 탑5 정도에 들어가는데 네. 아 그것도 대단한 거죠. 네. 탑3가 뭐냐면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요. 코스트코죠. 그렇죠. 코스트코. 코스트코랑 이런 코스트코랑 어도비랑 거의 똑같은 게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 주식들이요. 거의 두 달 정도 아니야? 두 달이요. 거의 두 달 때 하루도 한 닷새 엿새 정도 빼놓고요. 매일 사상 최고. 맞아요. 매일 갑니다. 네. 근데 사실 어도비만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잖아요. 네. 뭐 말도 하다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다 되거든요. 근데 코스코는 웬일입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이건 진짜 무개념 같은 주식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무개념 주식들 한번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좀 개념 주식도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세 번째 스포티파이가 네. 예,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예.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네, 체크해 볼 텐데요. 네. 스포티파이가 이사회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폴 보겔 CFO는 이번 조치가 자사의 사업과 장기적인 성장 기회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포티파이가 정규장에서 5%대로 올랐고요. 애프터에서 오늘은 좀 다 같이 오르는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조금 오른다 그래도 스포티파이의 그 하락 추세는 네. 변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일단은 혹시 들으십니까? 음원을 여기서? 아니요. 안 듣죠? 네. 제가 한 20여 번한테 물어봤어요. 지인들한테 혹시 스포티파이를 듣냐 했더니 단 한 분도 듣지 않고 보통 오히려 멜론이나 오히려 그 애플 뮤직 듣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 네. 스포티파이 어떤 이런 맞아요. 부분들은 이게 어떤 분 들으실까 약간 차별점을 보고 싶은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네. 못 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역시 이제 약간의 그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경우가 있는 기업 또 한 가지 로드타 못 떴습니다. 이것도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에는 52조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좀 많이 빠졌었다가 금요일장에서는 정규장에서 9%가 넘게 오르면서 좀 하루 만에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타났습니다. 9월에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전 테슬라 임원을 영입하면서 앞으로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9%대로 올랐고 애프터에서도 2%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드타 못 떴습니다. 신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라이드인데 뭐 주가는 재미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볼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 계속 여쭤본 게 뭐냐면 좋은 종목 이렇게 많은데 시장이 너무 경우 없이 올라간다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줄 때 과연 몇이 나올까 100점 만점에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어떤 지수를 보게 되면 상황 최고치 거의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탐욕지수가 굉장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네. 있는데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하고 우리 크리스탄은 공포 탐욕지수를 본인 개인적으로 네. 한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맞다. 지금 딱 이만큼 나오면 될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3, 40 정도? 3, 40, 100점 만점에 네. 우리 교수님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셨는데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전 공포 탐욕 지수 이런 걸 보질 않습니다. 빅스 지수라고 하죠. 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포 탐욕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사실을 겁내지 않고 있고 특히 네. 아시겠지만 저는 과욕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POM 그리드 인덱스라고 해서 이게 널리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가져온 거니까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의 모습은요. 25를 보여줍니다. 25. 극도로 공포스러운. 네. 극도로 공포스러운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까지. 네. 오히려 저는 솔직히 해서 이걸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많이 보지 않고 내 예상들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한 70을 볼 것 같습니다. 70. 너무나 엇갈리는 그런 모습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공포 탐욕 지수가 떨어져 있는지 같이 볼 건데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7개 어떤 진짜 택팩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빅스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현재 18까지 변동하면서 이게 중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 18 정도면 낮은 건데 혹시 교수님 과거에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12였나요? 작년 그러니까 벌써 작년 그 팬덤이 직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가
8이었나? 19 정도 본 것 같은데. 8? 네. 한 자리요? 그러면 네. 8 혹은 10을 얘기해도 18이면 거의 두 배 이상 올라온 네.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빅스가 네. 낮아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중립을 보여준다는 거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는요. 시장 모멘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125일이평선은 거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얘는 썼습니다. 써갖고 주가 네. 같이 그린 건데요. 125일이평선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지수가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별로 시장이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중립의 모습 보여준다 했고요. 네. 그다음 이 차이가 6.12%로 이걸 보통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차이를 교수님 맞습니까? 이격도. 맞습니다. 아, 표현하죠. 이것도가 벌어지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네네. 지금은 이 지수의 모습이 거의 이평선 붙어서 간다는 것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립의 의견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정크본드의 수요인데 지금 정크본드를 좋아하시는 세력들이 뭐냐면 장이 좋을 때 네. 극히 좋을 때 보통 이용을 많이 매수하시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안전한 회사채를 구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에도 어떤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네. 안전한 회사채를 구매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식과 채권의 어떤 그런 관점인데 지금 어떤 걸 좋아할까요? 주식을 좋아할까 채권을 좋아할까요? 주식. 지금은? 주식이요? 주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 표에는 뭐냐면 지금은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네. 채권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거죠. 제가 뜯어봤더니 어떤 거냐면 델타 변이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테이퍼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은 좋지만 지금은 주식보다 채권을 더 매수하시면서 약간의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전법이 있는데요. 네. 따오고 백장 전법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안전하게 지키자. 그런 게 나와준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공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가의 폭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 같이 비교한 건데요. 지금은 오히려 하락 종목수의 거래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극도의 공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건 사실 기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한 종목 거래량보다는 하락 종목의 거래량이 커지고 있다는 거 다섯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주가 강세인데 이거 똑같이 이제 50이 신고가 저가를 비교하는 건데 네. 지금은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크리스타는? 저는 고가요. 고가요. 근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팩트입니다. 물론 팩트인데 지금은 신저가 종목이 더 증가하면서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고 배짱 적법을 쓰시면서 네. 많이 올라간 거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약간 다른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CNN 머니에 준비한 거기 때문에 물론 개인과의 차이는 있지만 네. 어쨌든 이들의 얘기를 빌어갖고 현재 공포 탐험 지수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주가 강세 부분은 역시 극심한 공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역시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옵션에 대한 모습인데 풋옵션, 콜옵션 혹시 이해하시죠?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보통 시장이 네. 안 좋을 때 많은 분들이 풋옵션을 많이 매수하시거든요. 현재 구간은 시장이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네. 풋옵션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서 네. 역시 이것도 극심한 공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곱 가지 중에서 대부분 중립 아니면 극도의 공포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모습은 약간의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반대로 좀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절대 그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네. 여기 동의하지 않으시죠, 교수님? 저는 이거 이제 느낌 왔어요. 네. 일곱 가지 다 말씀하고 네. 제가 CNN 머니 기사는 안 봤지만 딱 받은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전 제 해석으로 보면 이거 주식을 사야 될 수기라는 생각 번뜩 드네요. 정확하십니다. 끝으로 제가 어떤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한 게 있습니다. 네. 이 공포 탐욕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한번 얘기한 적 없거든요. 네. 그럼 25면 주식을 매도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늘 얘기하지만 남들이 공포스러울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던 아주 나이 드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워런 버핏? 그분의 말을 빌린다 그러면 지금 주식 살 때다. 파는 게 아니고 도망갈 때 아니라고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오히려 만약 아까 제기한 70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 파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활용도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주식을 매수할 때가 맞기 때문에 한번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코스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 소리 없습니까? 코스피에는 이게? 이런 표가? 아니 뭐 찾으려면 뭐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이렇게까지 큰 노력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없어갖고요. 네. 일단은 S&P 500 지수의 흐름을 같이 봤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무섭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말 기업 실적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면 보면 좋은데 지금 올라가는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볼 건데요. 오늘 뭐 지표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일단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사이버 보안회사 보시면 네. 되고요. 중국 기업이 나오는데 진동닷컴이 나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 어떻게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아, 중국 기업이요? 네, 중국 기업. 조심스러운데.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조심스럽네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기업들은 사실 그동안에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네.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좋게 나온다고 네. 보고 있는데 전망치가 그 중국 당국의 네. 규제 때문에 네.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기사가 나와주면서 네. 떨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간 중국 기업은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데 일단 실적은 뭐 봐야겠죠.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규제와 더불어 실적까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조금 파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교수님 네. 그냥 한번 시장 흐름 한번 그냥 한번 찍어보시죠. 월요일인데 기분 좋게. 저요? 예, 기분 좋게. 오늘 사상 최고치 50번째 간다 안 간다만. 예. 어휴, 벌써 50번째 났다. 네, S&P 500이 오늘 가면 50번째입니다. 네. 50번째. 네. 그 50도 그렇고요. 네. 지난 금요일 날은 대기록을 하는 새였습니다. 고점 대비 5% 이상 떨어지지 않은 거가 지난 금요일 날로 200일이 됐습니다. 200일이요. 200일이요? 네, 200일 딱 찍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로 해가 5% 이상, 그러니까 작년 11월 3일 이후 S&P 500이 고점 대비 5%가 떨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와,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에도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고작 1% 내외거든요. 그만큼 맞아요. 시장이 아주 강한 시장이라는 거죠. 뭐 오늘 쉴 수도 있고 오늘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는 아마 지난주만큼의 등락은 적겠지만 아마 잭슨홀 미팅 앞두고 뭔가 좀 소강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마도 잭슨 네. 미팅 결과가 나오면 그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5% 이상 급락하지 않은 장은 뭐냐면 이렇게 좀 빠지면 올라가고 좀 빠지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힘을 받아간다는 예. 거네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진짜 미국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어떤 거죠? 거저 먹는 건데 우리 교수님들이 네. 싫어하는 겁니다. 네.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교수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평가에 네네네. 대한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도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즈미 초이스 7일 동안 무료 체험한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영어문 글로벌 MTS 다운받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쭉 메뉴가 보이는데 그중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미즈미가 보이시면 신청하시고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나 하셨죠 지금 이거? 네, 했죠.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아마도 이대로 했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 본 수익률을 보게 되면 1년 동안에 약 33% 네. 정확히 얘기하면 S&P 500 한 두 배 가까운 정도 실적을 네. 보였다는 거 자랑은 아닙니다. 팩트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한번 또 종목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네. 어더비를 기존의 목표 주가 $700에서 800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800이요?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아까 또 급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실 한다고 그러면 64.61%의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도비 지금 살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미즈미 중고 추천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바쁘게 또 월요일을 달려와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빴습니까? 네. 네 바빴군요.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네. 여러분들 힘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신데 잘 되겠죠. 네.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매월 구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